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동생이 이런 꼴로 좀 찍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런 꼴로 인사를 드리네요.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잠깐 놀러 왔어요. 요즘에 저희가 쇼핑에 좀 미쳤는데 어제 제가 링크를 하나 던졌거든요. 밤에 사고 새벽 배송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입고 왔네요. 보여드릴게요. 짠! MSGM 맨투맨에 샀어요. 아니, 저희가 요즘에 한 스타일에 엄청 꽂혔거든요. 거기 세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새벽 배송도 되고. 어젯밤 11시에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와! 한 바퀴 돌아주세요. 아니, MSGM 맨투맨 티를 무려 10만 3천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색깔별로 다 사주세요. 색깔로 다 사면 안 돼. 급하게 나갔다 와야 돼가지고 대충 옷을 입고 나가 봅니다. 안에 샤넬 화이트 니트에 그냥 펜슬 스커트 정말 빠르게 나가느라고 얼른 급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부츠 저번에 성수동에서 산거 신고 코트는 막스마라 코트인데 제가 요 끈을 안 달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끈 없이 이렇게 풀어 헤치고 나갑니다. 가방은 요즘에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샤넬 시즌백 들었습니다. 얼른 갔다 올게요. 와, 집이 난장판이 됐네. 하나, 둘, 셋! 와! 도화 이모 빠빠 해줄 거야? 이모 빠빠! 아, 예뻐요.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제가 도화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얼른 엄마 집에서 도화랑 인사하고 온 거예요. 전 지금 목동에 가고 있는데 제가 목동 토박이거든요. 거의 목동에서 30년을 살고 지금은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목동 집을 전세를 주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갱신 계약하러 갑니다. 얼른 가서 일만 보고 현대백화점에 앱에다 포인트가 좀 쌓여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선물 받아야 되거든요. 포인트 선물 찾고 그러고 올 예정입니다. 백화점은 발렛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없어서 좀 속상합니다. 눈 오는 주말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이 잠깐 일을 하러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따라 나왔어요. 오늘은 남편이랑 일 끝나고 나서 밥을 좀 먹고 김포 현대 아울렛을 가볼까 해요. 가서 좀 득템을 할 만한 게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탕. 여기 아울렛이 백화점처럼 그냥 실내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패딩을 차에다가 벗고 왔거든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골든구스 가고 싶어. 나 아까 전에 봤던 그뮬 사고 싶거든. 아, 이게 오빠 거고 그거 제 카페야. 언니 빵 사러 갈 건데 빵 사다음에 립스틱 사고.
구찌 대기를 걸어가는데 지금 3시간 걸린대요. 백화점처럼 대기가 엄청 기네요. 대기가 근데 도둑 같아. 네, 마음에 들어. 이거. 그거 여자 건가 봐, 오빠. 어? 여잔데? 이거는 아니야. 그거 사고 싶다고? 오빠 왜 항상 이런 거 골라? 왜 맨날 이런 거 골라? 아무도 안 입는 거? 또 빨간 게 이쁘다고? 오빠 집에 빨간 운동화 있지 않니? 꼭 그거 사야겠다고? 그냥 인간 크리스마스가 되고 싶은 거야? 이건 아니야. 너무 귀엽다. 애기 될 거야? 응. 이런 것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옷은 사줘도 이게 신발은 너무 금방금방 애들이. 이번에 이거 사고 싶다고? 오빠 그냥 크리스마스라서 빨간 게 땡기나 봐. 네네네. 더 스페셜해서 가격이 안녕하세요. 오늘 미팅이 하나 있어서 얼른 미팅하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OOTD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막스마라 코트 진짜 오랜만에 꺼내 입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팔이 짧다. 근데 내 차가 어딨담? 다녀오겠습니다. 차가 높아서 점프를 해서 타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혀? 여러분,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쇼핑을 했습니다. 요즘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세일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JW 앤더슨 뮬 아세요? 그게 요즘에 계속 핫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거를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었어요. 근데 마이테레사에서 지금 374유로 374유로를 1300원으로 계산해보면 한 50만원이 살짝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관세랑 부가세, 배송비 한 60만원 정도 가량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랑 둘이서 그거 사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혹시나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한스타일에 들어갔거든요. 한스타일이 JW 앤더슨을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걸? 거기도 세일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저는 신발이 그렇게 많은데도 겨울이 막상 오니까 왜 이렇게 신을 게 없어. 이거 어디 꾸미고 나갈 때야 뭐 신을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진짜 집 밖에 나가지를 않거든요. 진짜 불쌍해요 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을 좀 찾다가 JW 앤더슨 양털로. 요즘에 또 양털 유행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 봐. 아니 사이즈도 36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막 품절될까봐 두근두근하면서 엄청 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저희 언니가 또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언니가 산 거. 이건 약간 찐브라운에 양가죽으로 돼 있는 거고 제가 아까 고른 거는 약간 반질반질한 가죽? 아니 가격도 너무 싼 거예요. 정가가 한 99만원인데 48% 할인하거든요. 회원 가입하면 또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재빨리 회원 가입을 하고 샀더니 얼마게요? 491,100원. 엄청나죠? 너무 잘 샀어. 얼른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사람 엄청 많겠지? 백화점 갈 거거든요. 또 연말 되니까 엄청 쇼핑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백화점을 가서 쇼핑을 좀 하려고 해요.
확실히 발렛이 안 되니까 백화점 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가려면 주말에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 줄을 서서 주차하고 막 이런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내년부터는 발렛 주차권이 나오니까요. 올해 마지막으로 백화점 가서 쇼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무것도 못하네. 오늘은 나머지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주말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원래 로맨틱해야 돼, 오빠. 그런데 지금 추리닝 입고 먹을 거 사러 가는 중이에요. 배달하면 1시간 반 걸린대요. 너무 추워. 우리 의도치 않게 커플 잠바다. 발 너무 시리다. 너무 추워. 마트에 음식을 사러 왔어요. 남편이 이 시간에 사면 싸다고 엄청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거트 맛있을 것 같아. 이 장칼국수가 왜 이렇게 싼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겠지? 이렇게 고민할 일이야? 메가톤바 맛있지? 근데 오빠가 지금 배고프구나? 이거 맛있잖아. 요거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는 22년이겠네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남편이랑 백화점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얼마 전에 산 페이크퍼예요. 페이크퍼만 입은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워낙에 가죽 제품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옷이라도 자제하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퍼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면 사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소한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페이크퍼만 사고 있습니다. 데코라는 브랜드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니까 레드벨벳 애칭이에요. 요 샤넬 가방 들었고요. 슈즈는 이거 저번에 성수동 부츠 수제화 맞추는 곳 있죠? 거기 가서 맞춘 신발이에요. 찐브라운인데 바깥 테두리로 나온 게 포인트가 돼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아이보리 색깔 바지 입었고요. 위에는 이거 샤넬 니트. 이거 엄청 자주 입죠? 이게 확실히 화이트 니트보다 훨씬 더 잘 입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데일리처럼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귀걸이는 진주 귀걸이 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귀찮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쇼핑하러 다녀올게요.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막혀요. 오늘 다들 차 막힐 거 예상하고 집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 저희는 지금 백화점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찌에서 좀 여러 가지를 살 예정인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카드 지갑 하나 사고 구찌에서 머리핀 같은 거 하나 사고 상의 자켓 같은 거 아니면 후드티 집업 이런 거 하나 살 생각입니다. 가서 제가 물건들 찍을 수 있으면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에서 차가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가 살짝 안 됐는데 에르메스는 대기 종료됐고 샤넬이랑 루이비통 정도만 대기를 걸어놨어요. 뒤돌아봐. 어깨 깡패네. 이 어깨 깡패 돼서 좋네. 네, 원래. 왠지 그게 너무 잘 신으실 것 같아. 여름에도 좋고. 그래서 사사를 피팅하시고. 저 오늘 영화 보려고요. 3D 영화. 4D도 보려고요. 나 VIP죠. VIP죠. 로보컵. 안 보인다. 이거 루이비통 로고 있는데.
아, 오늘 정말 힘든 쇼핑이었어. 쇼핑을 다 마치고 나니까 백화점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쇼핑이 끝나고 집에 가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도 굿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